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화장품 0760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요청도 많이 주시고 뭔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핫하게 심심찮게 여기저기서 보이길래 당장 다이소에 달려가서 전 제품을 쓰러 왔고요. 일부러 다이소 0720 제품으로 풀 메이크업을 하려고 어플리케이터도 다이소에서 좀 사와봤고요. 현재 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속력 테스트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메이크업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제품을 파헤쳐봅시다! 얍! 슝슝! 네, 우선은 짜란! 0720 에브리데이 톤업 선크림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톤업 선크림을 발라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발림성이 근데 상당히 뻑뻑해서 조금 로션 같은 묽은 제형, 흡수되는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소에 사실 너무 촉촉한 로션보다는 약간 그런 뻑뻑한 선크림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의외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사실 지난번에 그 미니소 화장품을 썼을 때 제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게 그 냄새였거든요. 특유의 약간 뭔가 그런 타이어 냄새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은은하게 약간 베이비 파우더, 그게 향이 세진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은은하게 나서 냄새도 일단 거부감이 없었고 약간 톤업 효과도 제대로 되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SPF 50뿔에 피 뿔뿔뿔 에 굉장히 좀 의외로 스펙이 나쁘지 않았던, 가격이 이게 3,000원이거든요 선크림이?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자세한 성분 같은 거는 역시나 조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이름에 딱 걸맞는 그냥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짜란! 0720 리얼 벨베티 쿠션 두 컬러가 있었는데 제가 두 컬러를 모두 사왔고요. 우와! 짠! 여러분 케이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 이름처럼 약간 벨벳 느낌의 그런 막 약간 광택이 막 번쩍번쩍한 쿠션이 아니어서 의외로 좀 고급진 느낌이 있고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이 쿠션이 얼마였지? 쿠션이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쿠션 제일 비싸요. 5,000원! 쿠션은 5,000원입니다. 컬러는 양쪽에 반반씩 발라서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이제 요 반쪽은 라이트 베이지, 반쪽은 내추럴 베이지 이렇게 각각 반씩 발라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딱 발라봤을 때 느낌은 커버력은 생각보다 꽤 우수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런데 붉은기나 잡티 같은 게 꽤 잘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커버력은 꽤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쿠션은 좀 지속력이나 무너짐, 다크닝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조금 있다가 제가 나갔다 와서 한 번 더 카메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 첫 느낌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손자국이 남는 정도로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막 엄청 막 번들거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첫 느낌에는 약간 피부가 약간 뭐 잡티가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빛 반사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깨끗해 보이기보다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무리감의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좀 기대되고 궁금했던 섀도우 팔레트 두 종입니다. 우와 여러분, 케이스를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특히 너무 뭔가 센스있고 트렌디한 느낌. 우와, 가격은 일단 둘 다 각각 5,000원이고요 이쪽은 핑크 블링, 이쪽은 브라운 블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색조를 봤을 때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뭐 블러셔도 립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반반씩 핑크랑 오렌지로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우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열어봤는데 의외로 약간 좀 데일리한 느낌? 차분한 느낌의 컬러들이더라고요. 이 핑크도 저는 막 그런 핑크색이 있진 않을까? 막 내심 좀 불안했었는데 되게 색을 잘 뽑았네요?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두 타입 모두 색 구성이 굉장히 데일리로 예쁘고 좋았는데
발림성이나 발색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가루 날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압축이 거의 안 돼서 막 풀풀 날리는? 특히 펄은 정말 눈에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더라고요. 그 웬만해서 팁브러쉬로 바르면 그렇게 날리지 않는데 얘는 좀 유난히 날렸던. 아무래도 가격이 5,000원이다 보니까 뭐 감수하고 쓴다면 나쁘진 않은 정도?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고민을 해서 팔레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뭐 한 번쯤 써보기는 뭐 그냥 전향 무난한 느낌의 팔레트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내장 브러쉬는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장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팁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냥 브러쉬였는데 그 브러쉬는 약간 그 스크류 브러쉬 대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약간 빳빳한 느낌이라서 눈에는 굉장히 아파요. 네, 아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랙 브라운 마스카라를 양쪽에 반반씩 발라봤어요. 근데 일단 두 개가 컬러만 다른 게 아니고 완전 좀 다른 제품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또렷하고 존재감 있게 속눈썹을 팍 표현하고 싶을 때 좋을 만한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그치만 좀 자연스러운 발림을 원하신다면 이거 뺄 때 잘 덜어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마스카라를 좀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되게 좀 또렷해져서 좋았고 브라운은 일단 컬러가 브라운이라기보다는 좀 카키스러운 컬러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브로우 마스카라가 아니었을까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고요. 이게 액이 잘 안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블랙은 조금만 터치해도 이렇게 착착착 속눈썹이 살아났는데 얘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터치를 하니까 좀 색깔이 보였거든요. 확실히 조금 그윽한 눈매 연출에는 좋지만 좀 답답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요 브라운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의 차이?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사실 브라운 마스카라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냥 뭐 쏘쏘? 이제는 이야! 짜잔짜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러셔! 화장의 꽃은 블러셔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 귀여워! 우와! 세트! 오! 우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색깔이 엄청 예뻐요! 근데 이거 아까 섀도우만큼이나 그냥 가루가 막 우와악 날려가지고 이게 이 브러쉬가 워낙 거칠어서 조금 더 날림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가루 날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루 날림을 제외한다면 일단 뭐 케이스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가격이 2,000원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핑크는 약간 핑크 코랄, 요 오렌지 뭐였죠? 오렌지 샤벳. 오렌지 샤벳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살구살구한 느낌? 둘 다 매트한 타입이어서 되게 뺨이 뭔가 발그레하고 뽀송뽀송해 보여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와! 블러셔! 예쁘다! 네, 그러면은 이제 립! 립이 틴트 3종 그리고 밤 타입? 틴트 밤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총 6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뿅! 오이! 일단 케이스가 아까 처음부터 느꼈는데 진짜 다 너무 일단 예뻐요. 저렴한 가격치고 케이스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먼저 0720 리얼 딥 오일 틴트 3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립까지 해서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일단 세 가지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형광 핑크, 형광 오렌지, 레드로 되게 잘 구분이 되는 편인데 핑크를 이런 여리여리하고 약간 화사하고 맑은 느낌의 핑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불호겠지만 저는 지금 되게 이 메이크업이랑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요 뭐죠? 이 땡스베리 굿밤 같은 경우에는 핑크랑 오렌지 컬러 차이가 많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발색은 일단 첫 터치부터 굉장히 강한 편. 그래서 평소에 그런 틴트 밤류 색깔 있는 밤이 너무 은은한 것들도 있고 뭐 생각보다 진한 것도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진한 거여서 은은한 게 아쉬우셨던 분들은 하나쯤 갖고 있으면 괜찮을 만해요. 근데 컬러를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입술에 따라서 약간 발색이 다르게 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촉촉하고 예쁘게 표현을 하기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짜잔! 네, 이렇게 다이소 0720 제품으로 풀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을 약간 맞추려고 둘 중에 핑크 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얘를 살짝 옮겼는데 립 같은 경우에 좀 착색이 의외로 세가지고 약간 색이 지금 미묘하게 다르긴 할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속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갔다가 이따 카메라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너무 예뻤고 그리고 쿠션이나 선크림은 사실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색조 부분은 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저는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짠! 네,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겐 찰나의 순간이었겠지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밖에 있다가 막 돌아왔는데요. 진짜 제가 수정화장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예 일부러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쿠션도 뭐 립도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얼굴도 잘 안 만졌고 그러고 딱 왔는데 의외로 지금 상태가 되게 멀쩡해요. 코 옆에 이제 살짝 이렇게 아무래도 날도 덥고 하니까 막 뜰랑말랑 하는데 의외로 막 그런 게 없었고 아마 이거는 뭐 피부 타입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무너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5,000원짜리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밤을 먼저 바르고 틴트를 위에 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밥 먹고 했는데도 색감 자체는 남아있거든요. 안쪽엔 좀 날아간 걸 보면 이게 틴트가 아니고 지금 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쪽이 조금 더 착색력이 좋은데 아무래도 틴트가 같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화장도 되게 뭐 기능적으로도 뭐 지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은 블러셔는 조금 많이 날아간 편이고 섀도우는 색 자체는 잘 남아있어요. 아까 처음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잘 붙어있는 편이어서 뭐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 중에서 역시나 또 베스트 3를 꼽아보자면 1위는 저는 역시나 블러셔 그대로입니다. 물론 좀 많이 날아가기는 했어도 색감이 2,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맞았죠? 2,000원짜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블러셔가 1등이고요. 3 먼저 공개할걸. 베스트 3는요? 뭘로 할까? 좀 고민되는데? 다 괜찮았는데 의외로? 베스트 3위는요? 그리고 2등은? 마스카라로 하겠습니다. 마스카라가 가격 대비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무거워서 뭐 처진다거나 뭐 여기 떨어진다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꽤 잘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카라 2등. 그리고 1등은 블러셔입니다. 네! 와, 이렇게 다이소 0720 제품 그리고 브러쉬로 풀메이크업 하기! 짜란! 저는 뜻밖의 사실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스러운 제품들이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컨텐츠가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또 만나요! 안녕!